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가 2월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이번 2월은 특히나 많은 게이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대작들이 줄줄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2월의 신작들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신작 5개를 엄선해봤습니다. 들어가시죠. 원래라면 작년에 나왔을 게임이지만 올해로 연기되면서 많은 팬들을 속타게 했었죠. 흡사 데드 아일랜드와 미러스 엣지를 연상시켰던 오픈월드 좀비 파쿠르 액션 게임 다잉 라이트가 무려 7년 만에 소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도로 표지판으로 만든 도끼나 막대기에 쇠붙이를 묶은 조잡한 도구들을 주 무기로 쓰며 화약 같은 총기류는 굉장히 희귀해 보이는데요.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에서 이런 고증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파쿠르의 창시자 다비드 벨이 이번에도 개발에 참여해서 전작보다 2배 이상 늘어난 화려한 파쿠르 액션이 준비되어 있고 맵 크기는 무려 4배나 거대해졌습니다. 좀비도 좀비지만 생존자들과의 전투가 굉장히 다채로워졌다고 하네요. 플레이어의 공격을 막는 것뿐 아니라 반격이나 태클을 걸기도 하고 원거리에서 화살로 플레이어를 노리기도 합니다. 또 다크존이라는 새로운 지역이 추가되었는데 이곳은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좀비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그만큼 플레이어에게는 제약이 걸립니다. 대신 활용 가능한 좋은 물자들이 많은 곳이라고 하네요. 좀비 세계에서 먹고 살려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죠. 다잉 라이트 2는 2월 4일 자막 한국어가 되어 전기종 출시되며 스위치에선 클라우드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개발자 트윗에 따르면 게임을 완전히 다 즐기려면 500시간은 걸릴 것이라 했는데 정말 재미 붙이면 두세 달은 거뜬하겠네요. 저에게는 문명 이상으로 악마의 게임인 토탈워 시리즈의 최신작 토탈워 워해머, 일명 햄타로가 드디어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품인 3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편과 마찬가지로 3부 세력만의 메인 캠페인, 전편을 소유한 유저를 위한 특전 등이 있고 메인 캠페인 규모는 2부의 2배 크기로 역대 토탈워 시리즈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맵이 거대한 만큼 세력 밖의 적들과 만나기 힘들었던 전작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맵 곳곳에 차원 균열이라는 것이 있고 이걸 통해 다양한 지점으로 군대를 보낼 수 있죠. 판타지는 이래서 좋아요. 뭔가 허용되잖아. 전투에서는 공중 유닛에게 착륙, 이륙 버튼이 생겼고 군단의 배치 진영도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성전은 삼국지와 상당히 비슷해졌는데 성벽 내 시가전 요소 강화와 성벽을 파괴할 수 있는 병종이 생겨나는 등 전술이 더 중요해졌어요. 외교 시스템도 호평받았던 삼국지의 시스템을 많이 가져왔다고 합니다. 기존의 교역료가 있어야만 체결이 가능했던 무역협정이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체결 가능하게끔 개선된 건 덤이고요. 삼국지 할 때 이게 정말 답답했는데 진짜 마음에 드네요. 게임의 가격은 6만원, 스팀과 에픽스토어에서 출시되며 발매 당일 게임패스에서도 바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단, 스토어 간의 연동은 안되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정말 제대로 재미 붙이면 3-400시간은 거뜬한 시리즈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플레이하면서 신세계를 경험했던 몇 안되는 게임 호라이즌 제로던이 속편 포비든 웨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전작의 엔딩으로부터 6개월 후 에일로이는 기괴하고 치명적인 역병을 조사하기 위해 서쪽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이지의 부족과 더 위협적인 기계들을 마주하게 되어 새로 만난 동료들과 함께 지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전작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비주얼이 굉장했는데 공개된 트레일러를 보면 2편의 비주얼도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등반 시스템이죠. 정해진 지역만 등반할 수 있었던 전작과 다르게 이번 작에선 다양한 지형 지물을 플레이어가 원하는 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등반을 통해 올라간 후 쉴드 윙이라는 낙하산을 통해 낙하 공격이나 공중에서 화살을 쏠 수도 있죠. 젤다의 낙하산, 원신의 날개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경치도 구경하고 아주 좋죠. 전투에서도 눈여겨볼 게 많습니다. 먼저 쿨캐스터란 장비인데 줄을 발사해서 배트맨처럼 높은 지형을 순식간에 이동하거나 전투 중 불리할 때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거기에 수중 타운도 가능하며 기계를 부리는 인간형 적들이 있기에 더욱 컨트롤이 필요한 다이나믹한 전투가 기대되죠. 가장 큰 단점이었던 근접 전투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니까 이번엔 한번 기대해보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너무 대놓고 못생기게 만든 에일로이의 얼굴이죠.
안 돼! 상당히 많은 게이머들이 불만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디아블로 레저렉션도 그렇고 왜들 이럴까요 대체? 아무리 멋지게 꾸미면 뭐합니까?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데. 패션의 얼굴이 전부는 아니지만 또 그만한 게 없죠. 그래도 게임의 재미는 확실하게 보장될 것 같으니 기대해보죠. 게임의 가격은 플스4 버전 69,800원, 플스5 버전 79,800원. 플스4로 구매해도 플스5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안 한다고 했다가 욕 한번 엄청 먹었죠. 정말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게임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온전히 즐기려면 당연히 플스5로 플레이해야 할 것 같네요. 저처럼 플스5 슬림이나 프로 모델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플레이는 안 해봤어도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틀리에 시리즈. 그 25주년을 기념하는 소피 아틀리에 2 신비한 꿈의 연금술사가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발매 예정입니다. 연금술사 하면 또 강철이 배경은 소피의 아틀리에와 피리스의 아틀리에 사이의 시점으로 고향을 떠난 소피와 플라흐타가 어느 날 수수께끼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찢어지게 되고 에르더 비거라는 몽환 세계에 도착한 소피가 새로 만나게 되는 동료들과 함께 떨어진 파트너 플라흐타를 찾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전작에 비해 캐릭터 모델링과 그래픽이 발전했고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동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빵빵한 성우진은 덤이고요. 게임의 전투 시스템은 턴제 방식으로 전열 3명, 후열 3명, 최대 6명의 파티를 구성합니다. 전열 멤버가 주격이고 후열은 주로 가드나 서포트를 담당하게 되는데 몬스터의 약점을 파악하거나 전열과 후열을 교대하거나 게이지를 쌓아서 특정 멤버 2명에서 필살기를 사용해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등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이런 게 은근히 중독성 있죠. 미니게임이나 특정 날씨를 이용한 채집이나 사냥으로 모은 재료들을 연금술을 통해 아이템을 만드는 조합 파트도 뺄 수 없고요. 시리즈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분들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도 턴제 RPG 좋아하시고 캐릭터들 간의 동료애를 좋아하신다면 이번 작으로 입문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프로듀서 말로는 전작을 플레이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2월 24일 플스4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 예정이며 스팀판은 하루 뒤인 25일 발매 예정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죠. 2월 뿐 아니라 2년 연속 모스트 원티드 1위로 뽑힌 엘든 링이 드디어 출시됩니다. 기존 소울 시리즈의 감독 미야자키가 감독을 맡고 왕좌의 게임의 저자 조지 리처드 레이먼드 마틴이 세계관 제작에 참여해서 첫 발표부터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요. 기존 소울 게임과의 다른 특징은 아주 거대한 오픈월드를 채택했다는 점과 무기 종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스킬을 갈아 끼울 수 있는 전의 시스템이었죠. 게임에 등장하는 메인 보스의 숫자는 전작의 절반도 안 되게 줄었지만 필드를 돌아다니며 만나는 서브 보스의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돌아다니는 재미와 소울요 특유의 매운 전투까지 모두 잡은 대작이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더 자세한 정보는 이전에 업로드한 엘든링 공개 정보 정리 영상에서 더 재밌고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 한번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불안한 게 있다면 네트워크 테스트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인데 작년에 출시한 콜 오브 듀티나 배틀필드의 경우도 이런 베타 버전에서 지적받은 문제점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채 출시를 강행해서 크게 호평을 받았었죠. 요즘 예고하면 피보는 경우가 많은데 부디 그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의 가격은 64,800원, 스위치를 제외한 전 플랫폼에서 출시되고요. 8세대 콘솔 버전으로 구매하셔도 차세대 콘솔 버전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 자, 끝인 줄 알고 뒤로 가기 누르려 하셨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탑5 말고도 어떤 기대작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인디게임 개발사에서 제작한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 시프.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자들에게 복수하는 쿵푸 수련생의 이야기를 다룬 게임인데 주인공은 마법에 의해 사망할 때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살아날 때마다 늙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쿵푸 게임답게 액션이 아주 화려한 게 특징이죠. 견자단 영화 즐겨보셨다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어릴 때 문방구 앞 오락기에서 메탈 슬러그 철권과 함께 했던 3대장이었죠. 킹 오브 파이터의 15번째 작품이 한국어화 되어 출시됩니다. 대전 모드와 스토리 모드, 온라인을 통한 랭크 매치 등의 콘텐츠가 있고요. DLC 포함 16개의 팀이 등장합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는 시리즈는 97인데 그때 봤던 캐릭터들도 꽤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보니까 반가워요. 팔콤 창사 40주년 기념작 영웅 전설 여의 궤적.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칼바드 공화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로 인해 90%가 신규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문하기에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하네요.
새로운 엔진으로 만드는 첫 궤적 시리즈이고 액션형 필드 배틀이라고 해서 커맨드형의 턴제 배틀보다 더 스피디한 전투라고 합니다. 현재 플스 상점에서 체험판이 공개되었으니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온라인 FPS 하면 이제 서든 어택만 떠올리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10대 때 나름 재밌게 즐겼던 게임 크로스파이어. 국내에서는 외면당했지만 중국 시장에서 초대박이 터졌던 이 게임이 AAA급의 콘솔 게임 크로스파이어 X로 돌아왔습니다. 캠페인과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는데 이 캠페인 모드에는 앨런 웨이크, 컨트롤 등으로 유명한 레메디 엔터테인먼트가 제작을 담당했다고 하네요. 흥미롭게도 엑스박스 콘솔 독점으로 출시됩니다. 자, 이렇게 2월의 기대작들을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역시 엘든링이 가장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소개 영상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에게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강요하지 않고 구걸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